범나물들을 데칠 문화인데요. 데치는 요령이 따로 있나요? 노람쟁이는 전 멀쩡하니 데쳐야 되고 저런 거는 살짝 데쳐야 되고. 질긴 녀석은 질긴 대로, 부드러운 것은 부드러운 대로, 쓴맛이 강한 녀석은 또 그대로, 각자 나물의 특성에 맞는 맞춤 요리법을 사용하시는군요. 밭에 저장해둔 당근도 나물로 볶습니다. 설탕을 뿌린 듯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. 이대로 밥 한 공기 쓱쓱 비비면 본맛 그대로겠네요. 멧돼지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에 동네 분들이 모여듭니다. 저도 한 자리 미리 잡아두었습니다. 동네 분이 와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네요. 아이고, 아이고. 네. 황풍 쌈. 끄통 나물이라고. 나물이네. 아니, 초나물 아니고. 끄통 나물. 나물. 네. 이것은 저 거저기요. 거저기지. 노람쟁이입니다. 아, 노람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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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이게 쌈을 먹는 거냐 이렇게. 네. 네. 이게 여기다 처음 네. 돼지고기 넣어야 됩니까? 네. 넣고 네. 네. 된장. 된장을 좀 넣고 네. 먹는 겁니다. 그러니까 냄새. 냄새가 안 나는. 된장보다는 이 장아찌 먹는 게 훨씬 맛있네. 생방풍도 장아찌도 같은 듯 오묘하게 다른 향입니다. 여기 갯가에 바다 틈새에서 자라가지고 옛날에도 이제 잎을 하나씩 따서 쌈도 싸먹고 하긴 했습니다. 이게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방풍이 이렇게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 갯가에 피어있는 잡초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렇죠. 네. 전부 씹은 건 파란색 보이는 거는 서나무 빼고는 다 방풍이야. 예, 예, 그렇죠? 예, 예. 밭에는 예. 네. 그 소득을 얼마나 보십니까 1년에? 1년 12달 함께요. 네. 소득 봄으로는 아주 좀 많이 합니다. 봄에? 예. 얼마 오시냐고 물었는데 뭐 뭐 2-3천만 원 떠는 해요. 아유 그렇습니까? 네. 네. 이게 참 도시 사람들이 먹고 건강해지고 여기 소득을 올릴 수 없고 네. 그런 거네요. 네. 네. 그래서 여기 땀 단풍에다가 지금 막 발버둥을 쳐요. 발버둥? 예, 네, 발버둥 막 돈을 많이 해요. 아,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방풍에다 네. 발버둥을 친다는 얘기죠. 네. 방풍. 바람을 막는다는 이름이 무색하게 오늘도 해풍에 흔들립니다. 이리 작은 몸으로 그 바람을 마주했더냐? 그래서 기어이 향을 품은 것이더냐? 고맙구나 방풍아, 살아남아줘서 참 고맙구나. 저 산에도 여유만 있으면 전부 방풍입니다.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이상 봄마다 참 지천에 이 방풍싹이 돋아났을 겁니다. 이 방풍을 시작으로